협회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넨 여기서 쉬어. 난 돌아가 볼게. 몬드성의 다이르크, 약속을 지키러 왔다. 잡담에 낄 생각 없어. 큰일을 해볼 생각이라면 구미가 좀 당기는 곳. 가끔 여유를 부리는 것도 괜찮지. 기사단 녀석들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해. 협회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넨 여기서 쉬어. 난 돌아가 볼게. 난 우산 필요 없어. 자넨 편할 대로 해. 비는 안타깝지만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진 못하지.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굳게 믿으면 날씨 따윈 상관없어. 울부짖는 바람 소리는 범죄의 흔적을 가리는 데 이용되지. 인사치레는 관두고 어젯밤 무사히 보냈으면 됐어. 히든 메뉴 한번 마셔보겠나? 밤이 됐네. 다음에 보자고. 네가 안전히 떠나는 걸 지켜볼게. 다크 히어로 전설? 재미있는 전설이지.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말해. 비용 처리는 엘저를 찾아가. 넌 이미 결심을 증명해 보였어. 그럼 이제 내 의지를 증명하지.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신의 눈은 신이 내린 등불일 수도 있지. 하지만 신념을 가진 사람에겐 그저 있으나 마나한 표창일 뿐이야. 난 가끔 천사의 몫에서 직접 술을 만들어. 술집은 정부가 거래되는 곳이기 때문이지. 맞다. 기회가 된다면. 아니야. 아직 미성년자라 술을 못 마시지.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지? 부엉이야.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관찰하는 새. 최적의 타이밍에만 움직이고 빈틈이 전혀 없어. 케이야. 그제가 하는 말은 반밖에 못 믿겠어. 그러니 더욱 위험하지. 리사, 기사단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일원이 될 수 있지. 그녀가 원한다면. 무의미한 잡일은 진의 가장 큰 적이야. 그녀는 과한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직책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. 몬드의 땅은 바람신의 은총이 넘쳐서 점성술사를 동원해 수확을 예측할 필요가 없겠지. 디오나가 퉁명하게 굴어서 말 붙일 기회를 잡지 못했어. 가족의 원한이 걸린 거라면... 응? 아니야? 그냥 술이 싫은 거라고? 몬드에서 술을 싫어하는 바텐더가 있을 줄이야. 바르카 대단장, 나는 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의 방식은 인정할 수 없어. 하, 내가 실언했네. 난 이젠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기사가 아니니 내가 한 말은 잊어버려. 무슨 일이야? 급한 일이 아니라면... 기사단? 별로 할 말이 없어. 가려는 길이 다른 것뿐이야. 집사 말고 다른 사람과 대국을 하는 건 오랜만이군. 모처럼 한가한데 한판 하지. 그때 기사단에 남았다면 예전에 기사단에는 동료가 많아서 참 따뜻했어. 하지만 그런 따뜻함에 안일해지고 사소한 일에 치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 없었지. 이해되나? 자네 꽤 실력있군. 체스도 그렇고 함께하는 전투도 아주 믿음직해. 아니, 이런 협력관계는 나한테도 신기해. 그럼 앞으로도 함께하지, 친구. 와이너리의 그 예술품? 그건 내 게 아니야. 선친께서 수집하신 것들이지. 정말로 쓰러뜨려야 할 척,
죄악으로 뒤덮인 어둠은 검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절단해야 하지. 잔에 든 게 무슨 술이냐고? 포도주스일세. 보통 이걸 마시지. 난 술을 좋아하지 않아. 그냥 술 맛이 싫어.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은 반드시 필요해. 나아가는 길에 뭐가 있냐고.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. 누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해도 난 전진해야 돼. 힘이 강해졌어. 아직 부족하지만 전방을 향한 탐색은 멈출 수 없어. 여명이 오기 전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힐 사람이 있어야 해. 난 악을 소탕하려면 기나긴 밤을 홀로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. 하지만 네 의지에 내가 틀렸다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지. 동료, 고마워.